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남긴 것. 오늘은 왜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의사들이 했던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가지고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국민들이 느꼈던 모욕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순간 분노를 할까요? 저는 어떤 모멸감을 느꼈을 때, 모욕감을 느꼈을 때 인간은 분노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뭐 거대한 변화 혹은 뭐 혁명 혹은 뭐 투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분노인데, 그 분노는 보통 모욕감을 느꼈을 때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 그러면 대략 지금 이제 짐작을 하실 텐데, 저는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진행했던 덕분이라며 챌린지, 뭐, 일명, 거꾸로 챌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원래는 더불어, 덕분에 챌린지였죠. 국민들이 지난 코로나 때 의료진들의 봉사에 대해서,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뭐, 돈을 줄 수도 없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덕분에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의료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계속 릴레이식으로 전달하는 아주 되게 아름다운 캠페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의대생들이 그것을 뒤틀어서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시작을 했죠. 그것은 사실은 그 감사함을 표시하는 국민들한테 뭐 거의 욕을 한 거, 뭐 퍼큐를 날린 거나 다름없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선의로 너한테 감사함을 표시했는데, 내가 감사함을 표시한 사람이 그냥 나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다 모욕감을 느끼죠. 네, 그러면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도대체 의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캠페인이나 퍼포먼스에는 그 속에 담긴 뜻이 있는데, 그 덕분이라며 챌린지 속에는 의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뭐그 어떤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거든요. 조롱과 모욕 말고는 그 어떤 메시지도 담겨 있지가 않은 게 의대생들이 시작한 덕분이라며 챌린지였습니다. 게다가 그 캠페인의 대상이 자신들의 투쟁의 대상인 정부도 아니고, 그런, 뭐, 의사들한테 반대하는 국민도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사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했던 국민들이라는 건데,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내용, 그런 모욕적인 내용을 왜 자신들에게 선의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분이 있으면 저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 덕분이라며 챌린지가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게 된, 왜냐면 모욕감을 느끼니까 찬성하지 않게 된첫 번째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각종 악플들을 달았고, 그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나면 악플도 달 수가 있고 욕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의사라는 직업에 관련된, 직업과 연관된 형태의 악플을 다는 것은 굉장히 직업 전체에 대한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쁜 행동입니다. 가령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기저 질환을 뭐 선천적으로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한테 뭐라고, 어떤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진료 거부권이 있었다면 당신 같은 사람은 병원 문턱도 넘지 못했을 텐데, 라는 악플을 달았습니다. 사실 의사가 할 말이 아니죠. 전그 의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악플을, 그렇게 자신의
SNS에서 그런 악플을 단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각오하면서 그런 악플을 다는 건데, 뭐 나중에 이제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의 신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뭐 부탁을 했지만, 저는 그 의사가 굉장히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단톡방에서는 이 전라도 좌파 새끼들은 뭐 내시경 검사 받으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위암으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의 단톡방 내용도 유출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뭐 당연히 자신들도 욕을 먹으면 화가 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욕도 할수 있고 악플도 할 수가 있는데, 자신 직업 윤리에 관련된 것들의 감정이 유출되는 그런 형태의 악플을 단 것과 유출된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진료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명의 응급 환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제뭐그 페이스북 댓글에 와서 다 이제 댓글을 단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일들이 뭐 그렇게 또 드문 일은 아니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게뭐 되게 흔한 일인지, 아니면 이번 같은 집단 진료 거부가 발생하는 중에 뭐 특수하게 발생한 일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뭐 이제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응급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이제 환자를 받지 않아서 그 환자가 죽는데 이제 사망하는데 일조를 했던 상계 백병원의 경우, 뭐 이제 나중에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소방서 119에서 심정지 그 환자였으면 심정지 환자였다라고 얘기했으면 자기네들은 받았을 텐데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병원 관계자가 했죠.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모든 전화 통화 내용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 내용을 까보니까 당연히 심정지 환자라는 것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알고도 병원에서 받지 않은 거죠. 괜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더 의사들과 병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도록 했던 아주 뭐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그 집단 행동을 한이 많이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보건복지부와 의사들 간에 심겨루기가 시작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뭐 이제 했는데, 실제 그런 응급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골든타임을 놓쳐갖고서 사망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나도 그런 일을, 나와 내 가족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사들이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된 저는 또한 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들의 이제 이 집단 진료 거부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의료계에 있는 이야기들을 설득력 있게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의사들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너무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동원했고, 여기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것을 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뭐 가령 공공의료의 경우는 뭐 공산주의식 의료 시스템이다. 이뭐 공공의대가 설립이 되면은 권력자나 시민단체의 자녀들이 이제 뭐 부정 입학할 수 있는 뭐 현대판 음서제도로 갈수 있다. 뭐 남원에 있는 이제 남원에서 아주 확정되지도 않는 남원에서 그런 공공의대를 설립을 하면서 이거는 뭐 전라도에 대한 특혜다. 뭐 이런 형태의 가짜 뉴스들이 되게 많이 퍼졌죠. 사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팩트를 체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내놓았던 여러 가지 법령들이나 여러 가지 또 진행돼 있던 입법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금방 팩트가 나오는데, 왜 의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해도 될 것을 왜 그런 그렇게 가짜 뉴스를 거짓말을 동원해 가면서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담았죠. 뭐 아까 얘기했던 공산주의,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처럼 지금 정책은 굉장히 뭐 나쁜 정책이다. 뭐 심지어 뭐 인국공이라고 하죠.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뭐이 문제까지 거론해가면서 과도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결정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딸인 조민 씨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서 나 이곳에서 인턴하고 싶다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배포한 것이 바로 의사들이었죠. 여기에 또 조선일보와 콜라보까지 했고요. 이런 가짜뉴스와 정치적 메시지들은 금방 탄로가 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뭐 진짜 사실을 얘기해도 믿지 못할 정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죠. 다섯 번째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학력 드립, 뭐 전교 1등 드립을 또 날렸더라고요. 뭐 그들의 주장은 뭐 이제 그 의사들 의협 산하에 있는 뭐 연구소에서 정책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뭐 전교 1등을 하는 의사한테 뭐 치료를 받고 싶냐 아니면 공공의대 출신한테 이제 치료를 받고 싶냐 그 얘기를 하면서 전교 1등 드립이 나왔고 그것에 또 발맞춰서 어떤 의대생들 전공의들은 이런 공공의대 출신들의 의사들은 다 돌팔이다 뭐 이런 피켓 시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전교 1등과 학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의사들이 공부를 뭐 지금 의사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그들 모두가 전교 1등이었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단순하게 암기 능력이 좋아서 뭐 수능 점수 잘 받아서 입학을 하는 게 과연 좋은 의사가 되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자질이냐에 대한 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좋은 의사의 자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오직 좋은 학교,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거 말고 없다는 것이 그들 의사들이 갖고 있는 자만심과 더불어 뭐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의사의 자질에 대한 심각한 이제 의문을 표시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뭐그 이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섯 가지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의사들 혹은 의대생들의 이 정서적 공감 능력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와 대해야 되는데 의사들의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죠. 권위적인 의사. 그다음에 뭐그 어떤 환자의 고통도 이해해주지 않는 의사들에게 어떻게 나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믿고 그 사람들에게 진료를 받겠습니까? 저는 의사들에게 혹은 의대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서적인 공감대를 일으켜야지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집단 행동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서적 공감대가 또 있어야지 좋은 의사가 될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네. 뭐한 일주일 넘게 거의 열흘 가까이 지금 이제 의사들과 이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원래 제 주력 분야에 해당했던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뭐 유튜브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분들, 정서적 공감대를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뭐 의료 정책과 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